오늘 증시 상황은 이분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우리 또 전문이시죠?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 차장님. 네, 그 CIA 요원 같으십니다. 제가요? 네. 비 같다는 얘기들이 이제 종종 들리긴 합니다만 CIA 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비는 약간 팬들이 많으니까 약간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증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전체적으로 좀 빠졌군요, 약간. 네, 소폭 하락했는데요.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네. 어제 2% 올랐으니까요. 네. 코스피가 2% 오르고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는 약간 뭐 기술적 조정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3.8포인트 하락해서 2,539포인트. 네. 그럼 뭐 역사적 신고가에 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뭐 한 60-70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네.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 지금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증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고점 넘기는. 아, 다 좋군요 지금. 네, 다우도 엄청 좋고요. 뭐 우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동아시아 쪽 전반적으로 좋고 미국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아,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안 좋은. 코스피보다는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네. 코스닥은 7포인트가 하락을 해서요. 83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839포인트. 네. 최근에 계속 그래 왔었어요. 이제 뭐 백신 개발됐다. 그다음에 뭐 바이든이 당선된다.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고 뭐 코로나 백신에서 정상화되면 기존의 성장주들 그러니까 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시장을 계속 이제 이끌어 왔었던 네. 이런 것들은 아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 네. 뭐 이런 쪽 뭐 화학 섹터라든지 뭐 기존에 좀 좋지 않았었던 쪽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뭐 이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런 쪽들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이제 시가총액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11월 들어선 하루 빼고 지금 다 매수를 한 거거든요. 코스피 네.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3,500억 가량 순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 순매수했고 기관만 5,0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좀 주식을 네. 팔고 있고요. 뭐 차익 실현이에요, 뭐예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관은 사실 돈이 없고 네. 10월달에 주식을 좀 산 게 있거든요. 10월달에 좀 주식을 많이 사놨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래서 이제 수급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네. 외국인은 뭘 사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5조를 넘게 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산 금액치고는 꽤 큰 금액이거든요. 보면 열흘 동안에 10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를 넘게 샀고요. 네. 2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를 8,700억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3조 원어치 산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뭐 2차전지 이런 쪽 샀고요. 네. 뭐 카카오, 삼성전기, 큰 애들 또 은행주 많이 샀군요. 네. 이런 것들 큰 애들 좀 샀고요. 반면에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기관은 뭘 팔았나 보면 네. 네이버, LG전자,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런 거 팔았거든요. 지금 주가가 신고가인데 네. 주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뭐 6만 원 넘어서 쭉 이제 역사적 고점. 네. 뭐 하이닉스도 바닥이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쭉 올라오는 모습인데 기관이 파는 종목들을 보면 별로 좋지 않다 흐름이. 그래서 외국 팔아서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아서 판 거예요? 팔아서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 좋아서 팔았다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뭐 네이버 실적도 괜찮게 잘 나왔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기존까지는 뭐 주도주다 뭐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충분히 갈 만한 상황인데도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파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니에요? 네. 아니 뭐 5천 몇백 팔았다면서 오늘. 네이버 그렇죠 그렇죠. 종목별로 보면 네.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관이 매도한 금액. 아 그렇습니까? 네. 열흘 동안에 네이버를 한 4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얘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4천억 가지고 막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사주던 세력들이 좀 많이 좀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기관이 좀 팔면서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르지 못했다 뿐이지. 아.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2원 70전 하락해서요. 1,106원 6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1,110원 깨졌다는 뉴스를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또 떨어졌군요. 네, 이제 1,100원대도 위태위태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어제 미국 증시 꽤 괜찮았는데 모더나 백신 임상 소식은 아침에 아마 하셨겠죠? 네, 94%. 네. 뭐 그것 때문에 분위기는 미국은 좋았는데 우리는 네. 아침에 속보로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겠다 이런 뉴스가 조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백신이 나오더라도 사실 모더나 백신은 이제 미국이랑 중동에 먼저 공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중동이요? 네, 중동이 먼저 계약을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미리? 네, 미국은 돈을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네. 먼저 받을 거고 중동이 먼저 계약을 했고 이제 규모로 보면 이제 내년까지 5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 뭐 미국 국민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면 한국까지 뭐 시간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당장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뭐 시장에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매 판매라든지 네. 이런 쪽은 조금 부진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1.5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대기업이나 수출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 매수를 계속 좀 해왔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1.5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소비에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 그게 증시에도 좋지는 않았다. 어떤 영향을 준 것 같다. 아마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약간 주윤발 닮았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우리 박 차장님이 슈퍼맨의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있죠. 네네. 네, 그 변신하기 전에 네. 안경 쓴 모습 닮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턱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턱이, 누가요? 아니 그 슈퍼맨도 턱이 되게 아니 슈퍼맨 지금 박정희 차장님 닮았다고 제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죠? 제가 선물을 네. 그런 선물은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자 일단 테슬라가 S&P500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테슬라가 원래 이제 9월 달에 편입될 것이다. 네 개 분기 연속 이제 흑자를 내면 네. 이익을 내면 편입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약간 애매한 이유로 편입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좀 그때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네 그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콜옵션 막 기술주 콜옵션 막 이런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주가도 또 많이 높다 막 그랬었는데 S&P 500 편입 기대감을 많이 반영한 상태에서 편입이 안 되면서 조금 흔들렸었는데. 네. 이번에 편입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외로 지금 13% 급등했습니다. 내일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밤에 시가가 아마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네. 올해 4월 달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반등하면서 다 같이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 네. 테슬라가 워낙에 강하게 올라오니까 야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2차전지 같이 올라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고점 찍은 다음부터 LG화학 뭐 물론 이제 LG화학 SDI 이런 쪽은 테슬라보다 조금 앞서서 네. 상승세가 멈추긴 했었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임이. 그런데 이렇게S&P 500 편입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2차 전지 업체에게도 좋은 소식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는 12월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12월 21일. 네. 네. 3분기 매출이 87억 7천만 달러. 차량 출하가 13만 9,300대로 3분기에 신기록을 세우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9월 불발 이후에 2개월 만에 편입되면서 아마 S&P 쪽에서 향후 이게
테슬라가 지금 너무 커져서 네. 한 방에 편입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그래서 분할해서 편입할 건데 분할해서 편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편입이 돼서 편입이지. 분할해서 편입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사를 아, 정말 기사를 왜냐면 제가 네. S&P 편입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아,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아, 분할해서 편입한다는 게 말이죠. 뭐 시총의 한 절반 정도만 먼저 들어왔다가 나머지 절반이 나중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면 이렇게 모르면서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 전 모르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아, 박지영 차장님 정말 이런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네. 뷰티풀 박.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규모가 너무 커서 네. 한 번에 들어가면 영향을 많이 뭐 미쳐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분할해서 편입한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편입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네. 테슬라의 상승은 국내 2차 전지 업체 주가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주목할 만한 게 없었는데 뭐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편입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한 것 같고 혹시 오늘 짚어야 될 내용들 또 어떤 것들 좀 있었을까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면 네. 하나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 어저께까지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어저께 실적을 발표 못한 그러니까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그 못한 기업은 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3분기에는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이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그래서 눈높이가 낮은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별별일 없을 거야라고 해서 그랬는데 뭐 조금 더 잘 나온 거고 네. 이번에는 9월 달에 실적 나오기 전후반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높여져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8개 분기만에 네. 이익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해.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실적이 엄청 좋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엄청 잘 팔릴 때 이익 증감률이 계속 플러스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증감률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익 증감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주가가 이렇게 2,500까지 가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네.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 같은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한 번씩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은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씩 훅 떨어져서 뭘 털어내는 과정들이 주가 전체,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를 좀 건전하게 만드는데 더 도움이 좀 됩니까? 올해 3월 같은. 그러니까 뭐 올해 3월 같은. 그러니까 꼭 코로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네네. 여튼 뭐 그 비슷한 어떤 외부의 충격이든 아니면 뭐 뭔가 거품이 꺼지든 하여튼 이렇게 한 번씩 훅 떨어져 갖고. 좀 아닌 친구들 좀 이렇게 걸러내고 진짜인 친구들이 다시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되는 게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왜 자연에서도 우리 그렇죠. 산불 같은 거 한 번씩 그냥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전염병도 나고 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좀 유전자도 한번 바뀐다든지 이렇게 좀 건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주식시장에도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저는 뭐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고 네. 저는 그런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있는 물에서 놀면 네.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딱 생기면 새로운 이제 변화의 수급 주체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네. 시장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주가는 이제 우상향한다. 그렇게 보면 계속 있는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판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있는 판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네. 성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뚝 떨어지고 나면 네. 관심이 없던 개인들도 네.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그러면 뭐 투자 이렇게 예탁금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 시장 규모가 커지겠죠. 그런데 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뱅키스의 박지영 사장님 혹시 뭔가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하실 것이 빨리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뱅키스도 많이 좀 아침에 요거 3% 끝나면 네. 저희 뱅키스 채널로 넘어오시면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뱅키스는 뱅크랑 이스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KIS가 한국투자증권이군요. 아 뱅크하고 KIS를 네. 합쳐서 뱅키스군요. 뱅크 네. KIS 뱅키스. 네. 아 한국투자증권. 네. 요거 만든 분도 아, 나 진짜 잘 만들어 머리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이제 생각을 좀 하셨겠죠, 그죠? 뱅크의 키스까지 이런 느낌? 뭐 이런. 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다음에. 또. 네. 회사 얘기시니까 조심스러우실 네네. 거라.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뱅키스 이 영업부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 꼭 들으셔야 될 반도체 이야기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